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4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재고자산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그 매출원가, 그 주어진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매출원가 한번 식을 써보죠. 자, 기초 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매입액, 단기 매입,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더하는 건데 매입 시에 발생된 부대비용이 없어요. 지문에 있는 거 환출이 있어요. 매입 환출은 매입액에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애누리 받은 것도 있네요. 매입 애누리도 매입에서 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말에 재고액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안 팔린 거니까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죠. 기말 재고액.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 환입은 계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매출액에서 빼는 거죠. 그럼 계산기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30만원 더하기 120만원 빼기 8만원 빼기 10만원 빼기 20만원. 자, 되셨습니까? 그럼 정답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계정들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한 경우 맞는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을 작은 자산보다 먼저 배열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현금으로 빨리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큰 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낮은 자산을, 작은 자산을 뒤에다 배열하므로 우리가 학습했을 때 당좌자산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비동자산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당좌자산에 속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얘 당좌자산이고 얘도 당좌자산인데, 같은 당좌자산이라 해도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게 먼저 배열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배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제품이 재고자산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입니다. 네 번째. 자, 2번의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였는데 차변합계는 49만 1200원이고 대변합계는 58만 8200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산표의 올바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류가 있는 시산표의 차변 금액이 49만 1200원이고 대변 금액이 58만 8200원이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중 소모품비로 지급한 4만 5500원을 복리후생비로 기입하였다. 자, 이거 비용이고요. 얘도 비용이죠. 계정과목 비용의 이름을 잘못 쓴 거죠. 시산표가 똑같은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비용 계정 과목 잘못 쓴 것까지 찾아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얘는 시산표에서 오류가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산표가 오류를 확인하는 거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만 오류로 확인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발생되는 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차익이 발생되는 그 금액의 차익이 발생되는 그 원인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썼을 때, 두 번째 차변만 쓰고 대변을 안 썼을 때, 세 번째 대변만 쓰고 차변 안 썼을 때, 그런 경우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 미수금 23,500원을 대변에 잘못 기록하였다. 이거 미수금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모르고 대변에 썼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오류는 차변 쪽에다가 플러스를 해주고요. 대변에서는 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 재고 5만 원이 누락되었다. 예, 상품은 자산이고 그 차변에 5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거 입력을 안 했다. 그러니까 차변에 5만 원 넣으면 되죠. 자, 그럼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56만 4,700원 나옵니다. 56만 4,700원. 오른쪽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56만 4,700원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그랬어요. 자, 그걸 좀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유형 자산과 관련해서 차감을 하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예, 감가상각 누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구할 때 유형 자산의 최대공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죠. 혹시 유형 자산 살때 국고 보조, 정부 보조 받았다면 그거 빼요. 이게 두 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 그다음 채권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대손충당금 배웠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사가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그 추계한 금액을 가지고 설정할 때 쓰는 계정인데요. 전체 추계한 금액을 설정할 때 쓰는 계정인데, 그 퇴직급여 그 충당 부채를 외부에다가 불입을 혹시 한다면, 전체 금액에서 외부에다 불입한 거는 빼야 되거든요. 예. 얘가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얘가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밑에 거. 그 다음에 사채 차감하는 항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할인 발행 차금. 주의할 점은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이 아니라 부가, 플러스 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는 없지만 재고 자산도 차감하는 항목이 있는데 재고 자산을 평가했을 때 적가법으로 결산시에 평가하죠. 그 평가한 결과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면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차감하는 항목이 됩니다. 차감하는 항목. 자, 이거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얘가 아니고, 예, 퇴직연금 운용 자산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이익준비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정답은 3번이죠. 이익준비금. 얘는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요.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속해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다가 남는 것들이 바로 자본잉여금이죠? 예. 그러면 이익잉여금의 종류도 좀 보면 이익준비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정립금 있고, 예, 세 개가 있죠? 임의정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A의 주식 10주를 시장성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죠. 한 주당 5만 6천 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5,600원을 포함하여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결제하였다. 당해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이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시장성 있는 주식을 1년 내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내 처분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 시장성 있는 주식,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해놨죠. 물론 시장성 있는 주식도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자, 그러면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니까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수수료 비용, 즉 지급 수수료, 똑같은 말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려면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라면은 사채가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주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채무증권이 사채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맞아요. 2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지출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 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회계 기준에 이렇게 돼 있죠. 직접 원가를 포함한다. 즉, 취득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 직접 발생되는 지출만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 시에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게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 그러겠죠. 그럼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 1번 광고료 1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면 붕괴가 돼요. 1번이 정답이잖아요. 2번은 사무실 월세 7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기라고 구두로 약속하다. 이렇게 계약만 하고 구두로 약속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 일상생활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거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제품 300만원의 주문을 받다. 주문만 받는 것도 거래가 아니죠. 종업원 월급 2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채용했다. 채용만 한 것도 물론 거래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상에서는 거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정답 1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90원이고 예정배부율을 써주고 있네요. 직접 노동시간은 4만 3천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원, 즉 예상에서 배부한 게 15만원 적게 배부했다면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를 앞에 해차해서 푼 적이 있어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그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자, 이게 제조 간접비 예상에서 대부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액이 피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43,000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주어져 있죠? 90원. 예정 배부율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구하라고 그 자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구하는 공식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387만 원이 됩니다. 387만 원. 자, 그런데 이게 15만 원 적게 배부한 것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예상해서 배부한 게 실제 발생액은 실제 발생액과 비교해서 15만 원 적었다고 그랬으니까 15만 원을 더하게 돼요. 따라서 실제 발생액은 이걸 합산한 금액이 되므로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공식을 외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10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모두 해당된다. 이게 틀렸죠? 기초원가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초원가는 같은 말로 직접비라고 그러죠. 직접비. 따라서 기초원가는 직접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는 해당이 되나 가공원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말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매몰원가는 소비된 원가로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3번도 틀렸어요.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물건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총고정비는 항상 같으므로 이를 고정원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것들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직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추적이 되면 직접원가고 안 되면 간접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평균법 종합원가 계산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푸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단기 완성품 수량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죠. 아, 기말 제공품 환산량. 예. 이렇게 해서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 평균법 종합원가 계산하고 관계된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적으로 해당되는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 그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총 제조 비용을 분자해,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을 분모해 쓰는 건데, 그 총 생산량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 환산량입니다. 자, 평균법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계산 방법으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으로 그 생산량을 계산할 때 단가같이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자료만 찾으면 되거든요. 완성된 거 2만 단위니까 2만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기말의 제공품 2만, 완성이 안 돼도 완성도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된 것도 해당되는 완성도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수량에 포함하자. 종합원가 계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완성도는 지금 가공비 쪽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떤 거에 대한 건지 확인해 봐야 돼요.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럼 이건 가공비에 대한 거네요. 원재료는 전량 투입됐으니까 이거는 100%로 하는 거고, 지금 원재료비의 수량을 구하라고 안 했죠.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계산하죠?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이렇게 계산해요. 종합원가 계산이. 그 중에서 가공비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 50%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정답은 3만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3만 단위, 여기 좀 안 보이는데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원가 효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제품 원가에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고 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면 전부 원가 계산이고, 고정비를 빼고 계산하면 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실제는 전부 원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1번 정답이네요. 예. 제품 생산의 형태에 따라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3번,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성, 즉 추적 가능성에 따라 추적이 되면 직접비, 그러지 않으면 간접비로 구분하죠. 맞아요. 4번,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즉 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죠. 이걸 행태라고 그래요. 예, 변동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여기서 정답 1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면세는 외워야 돼요. 1, 2, 3, 4 보고 1번이 정답입니다. 고속버스가 과세거든요. 고속버스가 과세입니다. 올해부터 이 고속버스는 우등만 과세해요. 예, 우등 고속만. 예, 일반은 이제 면세로 올해 전환됐습니다. 예.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화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단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공급가액만 써준 거다.
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한 거 이제 팔았으니까 여기에 10% 2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죠. 이거 매출세액. 자, 매출세액입니다. 예.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이거 개인적 공급이죠? 예, 개인적 공급 부가세 신고 대상이고,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가의 10%이므로 12만 원, 12만 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개인적 공급죠. 간주 공급에 보면 개인적 공급이 있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2000cc 매각대금, 이거는 매입이 아니고 지금 파는 거예요.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팔면은 당연히 부가세 10% 과세가 돼야 되니까 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200만 원 더하기 12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하십시오. 얼마입니까? 220만 원. 정답 3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수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교육세, 관세,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여기에 부가세 10%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취득세는 관련 없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